특별한 손님이 와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판도라 같은 아름다운 미모와 또 큐피트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우리 한승현 씨 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한승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. 아, 네.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바로 서점이 있었는데요. 보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쪽 이야기가 굉장히 판타지고 또 약간 막장 요소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름답고 멋진 인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완전 매료돼서 정말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아, 어릴 때부터 되게 네. 좋아하셨었구나.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섭외 연락을 하자마자 오케이를 바로 해주셨다고 들었어요. 고민도 안 했어요. 고민도 안 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아니 근데 그 팬클럽이 카밀리아죠. 네네. 네. 카라와 패밀리아야 아마 합성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카라는 그리스어. 네. 네. 그리스어로 달콤한 멜로디라는 뜻이 있다.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하고 싶어요 해서 카라가 되었습니다. 그 같은 계열로 이제 카라에서 같이 어원적으로 연결되는 게 카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은혜, 은총 또는 우아함 이런 걸 다 포함해요. 그래서 그 카리스 여신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조각품에도 카리스 여신 3자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카라랑 잘 어울리는 이름. 아, 감사합니다.